제목은 야근 사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벌어지는 또 우당탕탕 못 말리는 대모험 해보도록 하죠. 그거 생각난다. 넵튠님 원작 진상손님. 이제 슬슬 일어나야지. 알바 시간이네. 응? 나 아직 다 안 먹었는데. 응, 잠깐만요. 분량을 일반에 때려놓고. 아, 옥수수 먹고 싶다 해서 보던 중에 요소수. 그게 김민경님인가? 두 분이 있던 거 아니야? 아, 잘 잤다. 이런 데서 잘 잘 수가 있어? 어떻게 잘 잤지? 고성능. 그림자. 밝기. 아, 이것도 이누나키처럼 또 비슷하네. 또 그럼 패드로 못 하겠네. 뭐 먹냐고요? 옥수수 먹는다는 게? 잠깐만요. 멈출 수 없어. 개걸스럽게 또 다 때려넣고. 가봤구나. 저 너무 막끌하다 오늘. 밖은 어두워졌네. 근데 가, 빨리 나가. 어두워졌으면. 일로 나가야 되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 무섭다 야. 가이드댄터 못해 가나이 출전등이 필요해. 그 준비 시나이터. 알바 가기 전에 일단 뭘 좀 먹고 옷도 갈아입고. 손전등은 찾았잖아. 옷 이건가? 갈아입는다. 그치, 아직까지는 평온하겠지. 뭐 사건이 벌어진 상황이 아니니까. 알바 가기 전이니까. 또 뭐 먹어? 이거 먹어? 못 먹어? 와, 옛날 TV와 비디오. 뭘 먹겠다는 거야? 먹을 것도 없구만. 냉장고 있나? 냉장고. 오, 도시락이 있었송. 이거를 데워? 뭐 어떻게?
그냥 식탁에 앉아서 먹는 건가? 아, 여기 있구나. 배워야지. 맞아, 맞아. 이 여기 게임사가 칠라스 아트잖아요. 이 맞아. 그래서 이게 있나 보다. 신칠라에서 따왔다고 맞아. 그런 것 같아. 어메. 되게 현실적이네. 다 뭐니? 가자 이제 다 먹었으면. 날이 좋아서 와 날이 너무 좋아서 알바 장소를 찾아야 돼. 찾아가야 돼. 어찌 내려간 대절로 여기로 어찌 내려가지? 어 있다 있다 있다. 진짜 이렇게 다녀야 된다고?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냐? 뭐야 이거 뭐 오픈월드야? 링크 오, 저 있다. 와, 편의점이 동네랑 좀 떨어져 있어. 여긴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기... 바닥이었잖아. 난 여기는 왜 이렇게 새까만가 했네. 아, 드디어 제가 일하는 저의 일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슬아슬하게 지각 안 하셨네요. 저 생긴 거 봐. 네? 아니요. 최근에 누군가 방금 넘어오신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다고 해서요. 다리가 뒤엉킨 남자가 길거리를 걷는 걸 어떤 할머니가 목격했다지 뭡니까? 섬뜩하죠?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면요. 미안해요. 오우씨 오우 이거 봐. 오우 코가 없어. 오우 아 미안하다니까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출근카드에 체크해주세요. 출근카드는 또 어디야. 야 할 것도 많네. 막 호빵도 있고. 이건 뭐야 이거는. 오뎅 막 이런 건가 이거? 어묵 같은 거? 출근 카드 어디야? 아, 여긴가 보다. 네, 체크.
야간 근무를 시작할 때쯤에는 몇몇 음식들이 상해 있을 거야. 부탁인데 서랍에서 좀 빼내주겠니? 매니저. 이거 그거 같아. 그 뭐야 그거. 어 누구 왔다. 그 있죠 프레디의 피자 가게인가 그거. 어서 오세요. 이라시아이마생. 오 왜 무섭게 와. 상한 음식 빼야 되는데. 이상한 거 어째? 상한 거 어떻게? 왜 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리실게요. 기다리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올려놔. 컴온 컴온. 뭐 저기요, 올려놓으세요. 에? 뭐 하시는 거, 저 사람? 야, 뭘 후려쳐? 뭐 하는 거야? 님? 또 버리고 와야 되나? 기다리세요. 이따 버리고 올게요. 근데 상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아니고 상해 있다고? 상해 있으면은 되게 큰 문제인데? 자 이제 주셔요.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제 또 뭘 할까나. 야간 근무를 시작할 때쯤에 이건 했고 했잖아. 또 있나? 자 어디보자. 어? 뭐야? 저기요 잡지는 안 사는데 이동헌이 나오는 잡지는 꼭 산다. 어쩌라고. 이동헌이라니. 설득력 있는 포스터. 아, 화장실 깨끗해. 아, 저기요. 오, 최첨단인데? 화장실?
당근 주스 대박 추천이래. 어디서 띵동띵동 거려? 왜 띵동거리는 거야? 뭐야? 사람이 없는데 뭐지? 뭐야? 갑자기 그냥 내가 지나가서 그런 건가? 아, 그렇구나. 아, 물류 왔다, 물류. 저 물류 온 거 아니에요? 어, 아니네? 한 시간에 14,000원. 내가 이 시간에 편의점에 온 이유다. 오, 오셨다. 아, 오세요. 그냥 저 주고 가시면 되는데. 어. 주고 가시라고 이 양반아. 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배달원이 일하는 것도 웃기죠. 최근에 심야 시간에만 여는 편의점을 위한 배달 서비스가 생겨서요. 이 물건은 이 편의점으로 직접 배달되게 되어 있는 듯하네요. 여기 수령인도 그쪽 성함이랑 일치하고요. 이 직원님 물건인 것 같은데요. 가지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어? 갑자기? 또? 깜짝이야. 어? 뭐지? 비디오. 뭐야, 아무것도 없어. 뭐지? 출입금지. 뭐야? 후레쉬. 후레쉬가 없으면 열리지 않는 최첨단 최신 기술. 봐. 후레 우 첫날 밤. 아, 소리. 이 오디오 음량을 줄이고 해야겠다. 어? 동네가 어두워졌어. 들리죠? 소리 그래도 좀 줄였어도 잘 들리죠? 되게 어두워졌어.
맨날 이렇게 출근해야 되는 거야? 맨날 맨날? 나 길 까먹었는데? 우리 편의점이 어디 있더라? 이 다리가 그 다리인가? 오, 그러네. 아까 그 사람이 말한 거. 지기요, 분들이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고 하셨다면서요? 오, 맞아, 진짜 그러네. 자동문 센서를 확인했는데 와이어가 느슨해졌다네요. 무슨 귀신이라고 생각하셨다고요? 그렇군요. TV는 많이 나오지만 다 짜서 만든 거니까요. 이 세상에 유령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편의점 뒤에 쥐들이 있는 걸 봤어. 누군가 쓰레기통을 열어놨나 봐. 메모장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쥐들을 좀 없애줘야겠네. 쥐새끼 바로 가는 거야? 나 출근 체크했다고? 이건 안 해도 되나 이제? 상한 거? 오케이. 쥐! 쥐 죽어! 출입금지 여기가 아까 거기잖아. 이거 아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 같은데? 저 쥐 뭘로 잡아? 겁나 커. 키야 커. 여기 있다. 아니 쥐 이거 쥐야 모기야 바퀴벌레야? 스프레이 하나로 잡을 수 있다고? 어 손님 왔다. 아이 지금 쥐 잡는데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어서 오세요. 어? 어이구 할머니. 오셨어요? 할머니 늦은 밤에 무슨 일이세요? 뭐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할머니. 아유 우리 할머니 할머니 그셔. 할머니 뭐 드실라고? 어? 뭐 이렇게 기분이 좋으셔? 뭐 좋은 일 있었어? 할머니. 할머니 참 언제나 해맑으시고 응?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응. 설마 화장실 가려고? 아유 뭐 일단 저 쥐 좀 잡고 올게요. 한 바퀴 돌고 계셔. 쥐가 또 어디 있나. 쥐 두 마리가 안 보이는데?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 찍, 찍. 찍찌리 찍, 찍, 찍. 쥐 두 마리가... 여기 한 마리 있다. 나머지 한 마리. 여기 있다, 이놈 새끼들. 다 잡았당. 근데 문 열어놓고 있으면 쥐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문 좀 닫고 살자. 아유, 이제 전야 전 주간 알바 새끼 저 뺀질뺀질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할머니는 화장실 가셨나? 할머니 화장실에 계셔요? 그런가 보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저기요, 저 급하거든요. 부탁인데요,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맥주 다섯 캔이랑 담배 하나 좀 갖다 줘요. 빨리 빨리요. 죽은 집한테도 되게 직접 좀 가지러 가세요. 왜 이렇게 더러워? 맥주. 야따. 아, 설마. 아니 설마 맥주를 다섯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어? 아, 여기 다 떨어져 있냐? 와. 이걸로 이걸 퍽 찍어버려. 야, 얘도 일머리가 없는데? 진상 손님도 손님인데. 아, 무슨 맥주를 한 번에 하나씩? 아, 에반데? 네, 안 돼요. 아까 제가 다섯 번 클릭했더니 지금 하나만 들고 나머지가 지금 바닥에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 남았다. 할머니는 똥 쌀 생각에 싱글벙글 했던 거야? 아, 할머니 너무 웃겨. 되게 해맑게 들어왔거든? 여깄다 이 새끼야. 야! 됐냐? 계산해. 가셔. 또 오세요. 할머니 근데 왜 안 나오셔? 오, 할머니 있다. 할머니 시원하셔? 표정 봐. 그냥 그냥 쏭풍 쐈어? 할머니 물은 내렸어요? 내렸고? 물 내렸겠지? 설마? 아유 좋아, 잘했어요 할머니. 뭐 사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가실 거면 얼른 가시고. 어? 어? 캔은 어디에 있는 거지? 우리 캔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 목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내 딸의 집이었어. 뭐란 거야? 어떻게 네가 감히? 예? 이렇게 웃으면서? 왜 저래 할머니? 갑자기 갑자기 급발진에 똥 잘 싸고 나와가지고. 야, 뭐 빵만 팔어? 빵이 이렇게 길게 있어? 저러고 가는 거야? 똥 싸고? 똥 싸고 나한테 똥을 뿌리고 이러고 가는 거야? 어, 저 할머니 참... 이제 뭐 할 일을 더 없나? 이건 다 했고. 자, 어디 보자. 어? 아, 저 할머니. 아, 나 할머니 놀랬잖아. 응? 누구야? 꼬마인데? 계속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쟤 때문이었어. 저 꼬마이 때문에 이제 가면 없겠지? 꼬마야, 그 장난치면 안 된다. 어? 그거 얘가 캔인가? 할머니, 할머니, 이 좀 데려가세요. 이 자꾸 장난쳐요. 여기서 보면 또 보일라나?
봐봐, 여기서는 보여. 어? 어떡하라는 거지? 다시 봐. 저기 서 있잖아. 갔나 보다. 그래도 이거 막 돌아다니는 건 없어서 좋다. 그죠? 좀 출근하는 게 좀 짜증나서 그렇지. 또 배달 왔어. 어, 저 아저씨 싫은데? 안 받고 싶은데? 어서오세요. 어, 빈손이다. 다시 보니 좋네요. 아시잖아요. 무엇이든 온라인에서 간편히 주문해버리는 요즘 트렌드. 아, 그나저나 가지고 와야 하는 물건이 여기 있을 거예요. 어, 가지고 가야 하는 물건? 이건가? 어, 이건가 보다.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어, 다행이다. 이거야말로 상할 것 같은데? 이거 아무도 먹으러 오는 사람 못 봤는데? 오늘은 좀 평화롭네. 설마. 어? 둘째 날 밤. 비 오나 봐. 택배가 집 앞에 왔어. 아니요 하면 어떻게 돼? 선택지가 없네. 또 누가 비디오를 보냈어. 뭘까? 편의점 뒤쪽이 되게 수상한데. 야, 우산 쓰고 있는 거. 대박. 하필이면 빨간 우산이야.
아, 어두워, 씨. 카메라 효과 빼. 카메라 효과가 있는 게 그래도 좀. 아, 분위기는 사는데 말이죠. 너무 어두워, 게임 자체가. 비에 머리 뚫릴 것 같아. 어머, 길을 잘못 들었네. 이렇게 멀었던가? 나르를 낮은 밤이. 아이, 껌껌하니까 뭐 보이지도 않고 길도 모르겠고. 우리 편의점 어디양? 이상한 산이야. 이상한 산으로 왔어. 아, 아, 우리 편의점 어디 있는 거야? 아, 먼 게 아니라 지금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 길을 못 찾고 있어. 아, 무슨 갈 때 뭐 빵 조각이라도 좀. 어? 길을 이거 갈 때마다 찾아야 되니 이거? 점점 어두워지고 이거. 오, 하나도 안 보여 지금. 뭔가 어스름하게만 보이고. 밝기를 더 올려볼까 확 그냥. 아니 이거 밝기를 올리면 그냥 뿌얘져. 이거 빼고 이거 봐. 밝기를 올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뿌예. 이런 거 없을까? 그림자 이런 거? 의미가 없는데. 내가 밝기라 그랬잖아. 이상한 생각들 하고 있는 거야. 음란마귀가 껴가지고 다들. 어? 저쪽인가? 그니까 이상한 고양이하고 베베하고 둘이서 아주 그냥. 난 밝기라고 했어. 아, 여긴가 아닌데? 어? 아, 여기다. 여. 찾았다. 나의 일터. 오타라고. 진정한 오타라고. 이 어디 갔어, 이놈 새끼? 노린 거 아니고? 어,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어디 갔냐?
여기가 수상하단 말이야. 여기가. 정말 실수예요. 그러긴 너무 절묘한데? 발기체고. 발기체고, 어? 거기다 닉네임까지 피처링을 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고양이의 이상한 채팅. 어, 깜짝이야 이 새끼야! 아, 나 이 새끼 이거 놀라셨죠? 알겠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안 할 거라고 해 약속할게요. 아, 나 이 새끼를 진짜 어떡하지 이거를? 아, 제 그 안 해, 씨. 너 집에 안 보낼 거야, 너. 너 여기 거 그대로 있어, 너. 몇몇 상품들이 선반에 없던데? 꽉꽉 채워라. 근데 쟤는 뭐 하는 거야? 왜 나만 해? 너 꽉꽉 채워, 네가, 이 새끼야. 너. 아, 나 이 새끼 진짜. 아. 또 내가 출근 체크를 해야 진행이 되잖아. 아. 아, 나 진짜. 뭐야? 비가 아니지? 와, 출근 체크하자마자 가는 거 봐, 쟤. 비가 왜 자꾸 편의점 안에. 야, 이거 물새. 점장님. 지금 선반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비세는데요? 어, 이거 뭐 비세요. 몸에 여기 다 물받아 대건디. 점장님 여기 비세는데요. 선반에 뭘 어떻게 채우라고. 아, 이건 왜 내가 해야 돼? 쟤는 왜 안 하고? 과자, 과자 어디야? 과자 여긴데? 다 찾는데? 여긴가? 또 있냐? 여기도 없네. 누구 왔다? 어? 잠겼어. 저기요. 어? 문이 잠겼어. 어이씨, 뭐야? 뭐지? 누가 왔었잖아 지금. 뭐야 저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차야? 차가 뭐 무슨 헤드라이트는 안 보이고 바닥에 불빛만 보여. 뭐야? What's up, yo? Yo, man. 무서워 아저씨.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전 하마다라고 합니다. 에어컨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장님의 음식이 상하지 않기를 애원하셨어요. 그걸 왜 밤에 하냐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건 죄책이지만 돈은 짜지 않으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후다닥 밖에 설치된 친구들을 조금 고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어, 그걸 낮에 하라고요. 무슨 저거 하는 거 같아. 그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 뭐라 그러냐 그거.
뭐 카운터 보고 뭐 요리하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뭐라 그러지? 그런 게임을 타이쿤. 와, 이스라엘. 맞아, 타이쿤. 타이쿤 게임 하는 것 같아. 아, 다 안 봤는데. 헤헤. 칭찬 스티커. 어? 뭐야? 여기 다 부셔졌어. 선, 이거 라인, 출입금지. 그리고 이게 고치는 거 맞아 지금? 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다 부셔져 있지? 뭐지? 또 뭐 온다. 아줌마 왔어. 어서 오세요. 뭐 쟤는 진짜 그냥 고치고 가는 거야? 뭐 다 고쳤다고 말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줌마 어디 갔어? 어, 깜짝이야. 아줌마. 아줌마야, 아가씨야. 아가씨라고 해주죠. 네,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아, 저기요. 여기서 아가씨밖에, 아가씨만 일하시는 건가요? 믿을 수가 없네요. 세상에 어떤 매니저가 소녀 혼자 야근을 맡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선택권이 없는 건 알겠네요. 최소한 이 부적을 드릴게요. 어? 영능력자였어? 조심하세요. 가지고 가야지. 선녀보살이었어. 선녀보살님 고맙습니다. 어, 여기 가봐야 돼, 말아야 돼? 무서운데? 가봐야겠지? 선녀보살님한테 부적도 받았으니까? 어? 뭔데? 왜? 뭔 소리야? 뭔 소리지? 화장실에서 나는 소린가? 저 왜? 여기 물 새요, 물! 아, 이거 물 새서 그런다. 아, 망했다. 아. 물 새가지고. 아, 또 잠겼어!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어이, 아, 나, 이, 누구야? 뭐야?
방금 막 컴퓨터 하는 소리도 났는데 그죠? 소름 쫙 돋았다 방금. 와, 와 이거 좀 무서웠다. 와 좀 무서웠다 이거. 이야. 야 부적까지 받았는데 이게 진짜 부적인 거 맞아? 부적이 왜 널브러져 있어? 귀신 부르는 부적이었던 거 아니야? 이 부적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부적을 어떻게 해야 되지? 화장실에 붙여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일단 여기 놓고 이거 정리해야지. 정리 안 돼 왜? 되나 밖에? 사악한 기운을 퇴치한다. 퇴치한다. 갈 꾸짖을 갈. 갑자기 근데 알바하다 말고 악령을 퇴치한다고? 사악한 기운을 퇴치한다고? 이건 뭐야? 이거 왜 놓고 갔지? 어? 열쇠? 열쇠는 뭐지? 주간 알바인데? 매니저님이래. 주간 알바 아니었어. 매니저님? 뭐지? 쥐가 이게 무슨 일이지? 주간 알바가 아니야. 매니저님이었어. 쥐가 여기 있고 사. 뭔 소리야? 나갈 수 있었으면 진작에 나갔지. 어이 얘야 고기 들었어. 살짝 못 봐. 이번 거 재밌는데? 이 앞단에 뭔가 좀 잉스러운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갑자기 악몽이었네? 다 꿈이었겠지? 아 슈발 꿈이었어? 갑자기 잘 만드는데? 안 열려. 재밌었어 방금. 좋았어. 테이프가 또 있어. 테이프를 봐야만 문이 열리는 최신 기술.
아까 거기잖아. 사악한, 사악한 문. 아니 왜 첫날처럼 불을 안 켜주는 거야? 첫날에는 불도 켜주더니. 어머 깜짝이야. 이거야말로 진정한 현실 공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이 쳇바퀴 같은 인생. 어디였더라? 그냥 쭉 가면 되나? 어, 아 이제 알았어. 크, 느낌 있다 이거. 이거 나중에 편의점 관련된 괴담 나오면 요걸로 써야겠는걸? 이 새끼 또 어디 갔지? 어? 내 출금카드! 뭐야 어떻게 된거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출금카드도 없어지고? 주간 알바 이 새끼는 땡땡이 치고 있고. 어? 뭐야? 갑자기 뭐시? TV가? 갑자기? 이 와중에 컵라면은 살아있어. 컵라면이랑 잡지는 살아있어. 잠겼는데? 뭐지? TV를 킨다. 뭐야? 이거 다 켜야 될 일이? 뭔데?
뭐가 또 이거 암호가 있어? 설마? 뭐야 쟤? 쟤 걔잖아, 문 앞에서 벨티하는 놈. 어디가? 저기 있어 지금. 저기 있어. 뭐 하는 거야 쟤? 뭐 하는 거야? 저 위를 보고 있어. 얘가 암호인가? 저 TV 위치 알려주나봐요. 저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바깥을 못 보네. 근데 일단 알았어. 아까 여기서 위에 거를 봤는데 어디 여긴지 여긴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일단 이거 켜볼게요. 제일 위에 거 요거 하고. 아, 여기를 세 줄을 다 하는 건가? 세 줄을 다 키는 건가? 여기도 아, 아니네. 일단 해봅시다. 문 중간으로 일단 해보고. 여긴 뭐였지? 여기도 있었나? 일단 여기는 이건가 두 개인가. 아, 헷갈려. 요 가운데를 모르겠네. 아, 다시 봐야 되나? 다시 봐야겠다. 씨. 어디 있어? 얘. 저 애매해. 애매해 보는 게. 그러니까 보는 방향이 봐. 일단 위를 보고 있어. 아래구나. 중간광고. 중간광고 죄송. 저것도 아래. 저기 아래. 저기 아래. 저기 아래. 저쪽에 아래. 저쪽에 아래. 저쪽에 아래. 저쪽에 아래. 어디였지? 아, 헷갈려. 일단 이거 일단 아니고 요거야. 다시 못 끄나? 에이. 일단 다 키고 다시.
아래였단 말이야. 요건 아래가 확실하고 요건 일단 위를 봤어요. 근데 여긴지 여긴지는 헷갈리는데 일단 제일 위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였던 것 같은데? 요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또 아래. 아니야? 아니네. 그러면 이건가? 다 해봐야지 뭐 어떻게.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를 다 해봐야지 뭐. 아래 위 하나씩만 있었으면 좋겠네. 아니야. 뭘까? 중간? 이렇게 봤단 말이야. 이것도 중간인가 그러면? 중간으로 일단 다 가봅시다 그러면. 중간으로 아 나 이 새끼 이거 다시 봐야겠다. 저 지나갔네. 아래 저건 누가 완전 아래인데? 완전 아래야 그죠? 저건 완전 아래야 저기는. 근데 그 위치가 애매해. 저 맨 끝에가 맞는 건지. 여기서 어? 한참 오는데? 한참 왔다. 맨 끝이 아닌데? 저기도 아래. 다시 보자 그러면. 잠깐만. 이건 일단은 맨 위가 맞는 것 같고 이건 일단은 맨 아래로 해보고 여기서 이건 것 같은데 왠지? 조금 왔어 애가. 요거 아니면 요거 같은데? 요거 아래 아니야? 아니면 요걸로 해볼까? 이도 저도 아니면 이따 중간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위 제일 아래 아니고 일단 다 그럼 중간 걸로. 중간 이거 중간 이거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건데 일단 요거 다시 요거 아이씨 아 뭐지? 그럼 이건가? 이거랑 이거 중간인가? 꺼 너무 명확하지가 않아 보는 게. 여기서 고개를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럼 제일 위에 거 아니야? 이건가 애가 또 꼬마애라서 더 그래. 그지 않아요? 꼬마애라서. 그럼 이건가? 아니 앞만 봐도 어딨니? 자 저 제일 아래 거죠?
제일 아래 것 같은데 저거? 그 차라리 손가락으로 짚어주든가. 확실하게 봅시다. 어? 위를 보네? 위였네? 위였어. 이거는 확실히 제일 위에 거예요. 확실히 위에 거야. 어디 갔어요? 제일 끝엔 게 아니었나 봐. 이것도 제일 끝에 게 아니었어. 일단 이거 다시 못 끄나? 일단 다 켜놓고 일단 취소. 이걸 봤어. 이걸 아까 이걸 봤고 여기서 보니까 이거였어. 이거 이걸 본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아랫게 맞았던 것 같고 여기가 좀 애매한데 요거 아니야? 그럼 요거랑 아 요것도 설마 이건가? 설마? 이렇게? 이것도 아니라고? 아이씨양. 아 어디 갔니? 있다. 중간? 중간을 본 것 같아. 중간. 여기는 위를 봤어, 분명히. 저 위는 확실해. 아, 여기서 필터 끄고 봅시다. 더 확실하게. 중간에 혼자 있는 거. 일단 이거는 맞는 거 같고. 이거 같고 왠지 이거 같고 왠지 아니야? 어?
맞나? 맞나 봐. 안 꺼졌어. 어? CCTV 못 봐. 맞아. 맞췄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애기. 왜 그래? 어! 뭐야? 어, 돌아왔어. 애기 없어졌어. 어, 누구 왔어? 어, 비디오. 아니요, 안 가져갈 거예요. 그 집에 한번 다시 가볼까? 어떻게 되나? 여기? 안 열려. 비디오를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야, 이거 재밌는데, 이번 편? 흥미진진한데? 넷째 날 밤. 뭐야? 반응이 없어. 왜? 버려. 어떡할까요? 버릴까? 말까?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 뭐야, 선택지가 되게 많아. 어떡하지? 냉장고에 넣는다. 돌려버린다. 어, 어떡하지? 볼까, 버릴까, 보낼까? 으아, 나 무용! 저장 안 될 것 같은데? 자,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헐. 버린다. 아니, 일단 본다. 본다부터 할게요. 본다. 버린다.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 자, 투표! 자, 작가님들 투표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껏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던 편의점 야간 알바, 그녀에게 하루에 하나씩 보내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정체의 이상한 비디오 테이프. 자, 선택지는 3개. 버릴까요? 볼까요? 다른 사람한테 보낼까요? 자, 이 비디오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어떻게 하죠?
자, 이제 어느 정도 투표하셨겠죠? 본다가 아주 그냥 압도적이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하니. 확실하니.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야. 뭔데? 뭐가 막 귀여웠는데? 엔딩 이래. 왜 한국말이냐고? 내가 더빙한 내가 말한 건데? 왜 한국말이냐니? 날 뭘로 보고? 내가 한 거지. 아 이거 또 해야 되나? 에, 이 게임은 저장이 없습니다.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애초에 저장, 세이브, 뭐 로드 이게 없어. 스타트 코인트가 단데 뭐. 애초에 뭐가 없어. 처음부터예요. 자 빠르게 한번 스피드. 잘 잤다. 랄랄랄라 빠빠빠라 빠빠빠 밖이 어두워졌네. 따따라따띠 띠띠리띠띠 옷을 갈아입고요. 샬랑 신샤샤샤샹. 와 가져와 가져와. 빨리빨리 허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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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이 새끼야. 그럼 아까 그 선녀보살님이 준 부적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택배 컴온 컴온요 아저씨 컴온요. 쓸데없이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것까지 다 구현해놨어. 할머니 오시고요. 할머니 똥싸배기 할머니 겁나게 해맑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할머니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훈훈했어. 할머니 오셨어? 이러면서 됐고 이제 요맨 와서만 왔고요. 제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저기 방금 문이 잠겼을 때 풀린 건지. 그러네. 이미 풀려져 있... 어? 봤어요 방금? 봤어요 못 봤어요? 방금 저기로 뭐 기어 들어갔어. 저 공사 중 저 안으로. 못 봤어요? 기어 들어갔다니까? 선녀보살 오셨다. 선녀보살. 보살님 오셨어요? 부적을 그냥 놓고 왔으면 어떻게 될까? 부적을 안 받고 그것도 뭐가 있었을까? 부적을 그냥 카운터에 두고 여기로 왔었으면? 야 근데 되게 멋있다. 순간이동하면서 지금 부적을 흩뿌리면서 온 거 아니야? 어? 빵 두 조각 먹고 옥수수 하나 먹었는데 왜 출출할까? 아... 하긴 말도 하고 게임하려면 집중도 해야 되고. 맞아 에너지 소모가 커. 근데 왜 살은 안 빠져? 에너지 소모는 큰데? 왜? BGM이 없어서 지루하다 하셨죠?
밤을 불태울 거예요. 편의점이 별일이 없어 보이지만 나가면 모시차한테 깔려있고 호호호호 홍 박사님을 하세요. 요거 키고 여기 애가 있고 아 무섭고 자 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습니다. 자 과연 이 비디오는 누구에게 갈지 다음 주인공은 누구일지. 보냈습니다. 엔딩 1. 뭐야?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물건을 보낸 주소에게 다시 돌려보내려고 비디오 테이프를 꼼꼼히 포장했다. 반송이네! 보낸 이 주소가 박스에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줄 준비를 다 하고 나서야 어깨에 쌓였던 큰 짐이 내려진 기분이 들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내 정신이 내 상황을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었고 쉬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잠에 들지 못했다. 그 편의점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굵고 날카로운 두려움을 주었다. 하는 수 없이 내 책상에 앉아서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되돌아봤다. 내가 뭘 본 거지? 목격한 모든 일들이 진짜 일어났던 건가? 두렵긴 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다.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 편의점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봤다. 편의점이 위치한 자리에 대한 오래된 기사랑 블로그들을 봤다. 김유한 블로그의 한 댓글에 내 눈에 들어왔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 위치에 잔인한 살인사건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 댓글을 쓴 유저에게 다른 댓글을 검색해봤다. 2009년에 어떤 남자가 가족을 살인하고 마지막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 사건을 더 알아보기로 했다. 9월 14일 어떤 남자는 자기 아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 자기 아이를 부엌칼로 살인했다. 아내가 돌아오자 아내 맞아 살인하게 살인을 당했고 그 후에 남자는 자살을 했다고 한다. 아내는 사망했을 당시 둘째로 임신했다고 발견했다. 아기가 뱃속에 뱃속에 있는 채 아내의 시체에는 여기저기 못들이 박혀 있었다고 한다. 그 아내의 시체를 보면서 구토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 여기까지 읽은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9월 14일 블로그에 답장을 한 어떤 남자는 살인을 저지른 법인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말한다. 그 남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남자는 회사 상사에게 자주 조롱을 당했고 동기들한테 자주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살인을 저지른 그날 남자 얼굴은 아무 표정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가족이 겪어했던 아픔과 증오심이 내 머릿속에 침투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 눈물이 고인 채로 컴퓨터를 살살 다 잡고 편의점 매니저한테 야간 근무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로 했다. 하지만 내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전화 연결이 계속 안 됐다. 포기하려고 한참에 갑자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호소라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다.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그러자 부들부들하는 목소리가 호소의 시인은 말했다. 매니저가 죽었네. 숨이 막혔다. 그럼 그게 꿈이 아니었냐? 내가 어디에서 매니저님을 발견했는지 물어봤다. 호소의 시인은 매니저님이 편의점 뒤에 오래된 창고 안에서 사망한 지 하루 지나서 발견됐다고 했다. 폰을 떨어뜨렸다. 자기도 봤잖아. 마음이 어긋난 상태로 알바를 그만두었다. 그만두고 난 뒤에 편의점 근처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 후로 편의점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 나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는 게 느껴져 무기력하게 최대한 편의점을 안 보고 빨리 지나가려고 했다. 며칠 후에 편의점은 문을 닫았다. 이유는 부적합한 관리라고 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이유를 들은 뉴스에 보고되지 않았다. 나는 나조차 더 조사할 방법이 또는 용기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자 편의점에 대한 기억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 편의점에 있었던 자리를 지나는 도중에 어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서 편의점을 봤다. 거기에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내 손을 열어보니 난 편의점이 위치한 자리에서 떨어진 낡은 못 하나를 쥐고 있었다. 이게 지금 되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글씨가 많아가지고 천천히 못 읽어요. 이런 식으로 엔딩을 때운다고? 하여튼 대충 무슨... 배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겠어요. 어떤 남자가 일가족을 살해했고 못이 박혀 있었고 근데 내 손에 못이 쥐어져 있었고 내 손에 쥐어지는 합격 못. 내놔! 그 못은 내 못이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 허망한 것! 난 똥이 마렵다!
어머니의 똥은 집에서 싸세요. 그 편의점에서 싸야 똥이 잘 나온단 말이야. 과연 똥싸배기 할머니는 이번에도 똥을 쏴 할 수 있을지. 어머니, 그 똥 어머니 똥 아니잖아요. 그 똥 선정이 똥이다. 여자의 머리가 눈으로는 쫓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좌우로 마구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뭐야? 너무 속도가 빨라 머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 잠깐. 여자는 날카로운 소리로 웃기. 난 너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불렸지.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에게로부터 심판의 날이 올 거다. 이야. 그쵸? 음식 좀 갖다 주겠나? 안 갖다 주면 영원한 벌칙을 받을 것이야. 음식 좀 갖다 달래? 아, 상한 거 갖다 줬어야 되나? 매니저 그거 안 봐도 바로 되는구나. 이거 먹을려나? 먹을까 아저씨가? 아저씨 이거라도. 어? 가져갔어. 상한 거 가져갔어. 아니면 그 음식 채워 넣을 때 그걸로 줬어야 되나? 모르겠네. 되게 신나게 가네. 저기 애기 봤어 지금. 지금 저렇게 돼 있네 이미. 봤어요? 거꾸로 기어가네. 거꾸로. 맞다 선녀보살 사랑해요. 우와, 선녀보살 역시. 선녀보살은 손에 뭘 들지 않아도 먹을 것들이 붙어다니는군요. 선녀보살 요 포스의 힘으로. 자, 부적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적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과연 둔둔둔둔둔둔 요 부적은 아직 안 가져갔어 내가. 버립니다. 버린다! 확실하다! 과연 똑같은데? 아까 본다랑? 뭘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 똑같잖아. 어? 설마 뭐 하나 더 있겠지. 뭐가 있겠지. 똑같은데? 기어오는 것도? 에이 설마. 그러지 말자. 배신인데 이거는? 이럴 거면 뭐다로 선택지를 세 개를 나눈 거지? 어? 아... 실망이 2만, 저만, 3만, 4만, 5만, 6만인데... 아... 와, 주인공 이름도 있었어? 타주루 유키 노래. 후나하시 타쿠야가 주간 알바. 전타임
주인공이 출근 카드를 찍으면 퇴근한다. 그리고 매니저. 시청한 경우 그 비디오에는 본인이 자고 있는 자신의 방이 찍혀 있었다. 아, 이게 오히려 맞네. 아, 하진우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궁. 아, 그날 밤 잠든 그녀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채로 잠에서 깨고 무언가에 덮쳐지며 끝난다. 하진우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버린 경우, 시청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위에 눌린 채로 무언가가 덮쳐지며 끝. 와, 그러니까 버리면 가위에 눌린 채로 아까 그 장면으로 끝나는 거고, 시청을 하면 자신의 방이 찍혀있는 거가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 더 있는 거야. 본인이 자고 있는 자신의 방이 찍힌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위 눌린 채로 그렇게 되는 거고, 반송을 했을 때 이제 아까 그게 있는 거고. 아, 나 이거 참. 그러니까 오히려 시청한 게 제일 좋은 거였네. 진엔딩은 반송이 진엔딩이긴 한데 너무 성의 없고. 아, 버린 거는 진짜 너무 쓰레기고. 그래서 버리는 거 너무 쓰레기네. 아, 이게 다야? 그럼 아까 그 아저씨는 뭐야? 편의점 밖에 자판기 옆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서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 수 있다며 알 수 없는 소리들을 늘어놓고 주인공에게 먹을 것을 요구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이 아저씨에 주고 돌려보낸다. 이게 다야? 에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처음에 제가 두 개 다 버렸었던 거를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아저씨 준 거잖아요. 그냥 그게 다였던 거야. 두 개 다 버리든가 아저씨를 하나 주든가 그 둘 중에 하나야. 아저씨가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어.